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 코치의 폭행을 은폐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사실까지 새로 드러났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치에게 맞아 다리에 피멍이 든 A 선수는 지난주 동료의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탄원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은 체벌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가해 코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멍 사진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 선수는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탄원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동료가 대신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대충 했다는 거예요. 뭘 대충하냐고. 일단 보냈다는 거예요. 제 서명 그걸 했다고. A 선수에게 서명을 종용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도 코치에게 맞았지만 훈육 차원으로 이해해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맞은 거고 스승 호적에 갖고 빨간 줄 건선다는 거는 너가 철 들면 들수록 후회할 거다. 코치의 폭행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5월에도 폭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학부모들이 단체로 제출해 교육청 조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폐에 급급한 일부 어른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선수들은 가슴에도 멍이 들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